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1,000명이 지낼 수 있는 대구 행복 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내 식당을 비롯해 체력 단련실과 독서실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비를 포함해 주거 비용이 단 24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수창동에 들어선 대구 행복 기숙사입니다. 특정 대학이 아닌 여러 대학교 학생이 공동 거주하는 공공 기숙사로 입주 가능 인원은 1,000명입니다. 사학지능기금 등 총 448억 원을 투입해 지어진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구 경북 지역 19개 대학 학생들이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기숙사 안에는 남녀가 분리된 세탁실을 비롯해 하루 3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기업 면접 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 옷장도 있습니다. 행복 기숙사는 도심에 위치해 도시철도 등 통학이 편리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돼 대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500여 명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면 많은 비용 부담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자취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구 행복 기숙사는 대학생과 청년이 저렴한 비용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단 24만 원. 기숙사 소재지인 중구 평균 월세 42만 4천 원 대비 40% 이상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취창업 지원시설 및 상담 또 문화활동 공간을 기숙사생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대학생, 지역 청년, 지역 주민이 상생 공유하는 주민 친화형 복합기숙사로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숙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 결격 사유만 없으면 최장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